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. 로마서 5장 17절 말씀. 아멘. 죄와 그 결과. 죄는 우리를 모두 한꺼번에 잡아매는 피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기류 같은 것이 아닙니다. 그보다는 개인들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슬프게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을 가중하는 것입니다. 선한 행동이 그것의 직접적인 영역을 훨씬 지나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악한 행동도 명백하게 보이는 영향력을 훨씬 벗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 바람을 타고 민들레 호시처럼 퍼져나가 피해를 얼마나 주는지 생각해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죄의 근원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사색. 죄는 그 영향력이 가중됩니다.